동대문구 맛집 연후 10. 홍익돈가스 회기역 전능. 돈가스에 사용하는 기름을 일정하게 바꾸어주고 양이 엄청 크게 나와서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요. 또 해성 칼국수, 멸치국수와 닭칼국수 두 종류가 있으며 면발이 쫄깃하고 국물도 담백하고 리필도 됩니다. 하유 할머니 냉면, 냉면이 맵지만 텁텁하지 않은 개운한 맛이고 맵찔이는 양념을 덜어서 드시고 가성비 좋은 곳입니다. 최후 신토불이 장안지경전. 오리고기 잡내가 없으며 국물도 기름기가 없어서 입안이 개운하고 들깨 수제비도 맛있어요. 6. 이문의 쭈꾸미 본점. 쭈꾸미의 매콤한 맛과 쫄깃함이 살아있으며 양도 적당하고 삼겹살도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5. 성천 막국수. 평양냉면을 좋아하시는 분에게 맞는 담백한 물막국수이고 호불호가 있지만 자주 먹으면 매력에 빠져드는 맛입니다. 4.1미 간장게장. 아리 꽉 차고 싱싱한 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집이고 게장, 게찜, 탕, 반찬도 모두 맛있어요. 3. 마정수 날매 쭈꾸미. 쭈꾸미 단일 메뉴만 있어서 인원수에 맞게 나오며 쭈꾸미가 커서 식감이 좋고 볶음밥도 맛있어요. 예, 어머니 대성지입니다. 고기가 짧게 다져서 나오는 해장국이 일품이고 큼직한 선지도 있고 부드러운 소고기 수육도 맛있어요. 예, 흑능갈비집 본전. 가격을 떠나서 푸짐한 양과 육질에 연한 고기육즙이 입안에서 살살 녹는 맛이며 갈비탕도 맛있어요. 동대문구 맛집 방문 순위 탑 50.